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노트북이랑 잠옷이랑 지갑이랑 스킨케어랑 필요한 것들 챙겼고요. 광안리에 벚꽃이 핀것 같아서 벚꽃을 구경을 하고 샐러드를 사오려고요. 1박에 가방이랑 사온 지포랑 챙겼고요. 많이 폈어요. 완전 만개까진 아닌데 너무 예쁜데? 따뜻한 곳은 이미 다 폈고요. 만개를 했네요. 지금 가고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차로 여기 슝 지나가면서 마저 구경하고 돌아갈게요. 잘 봤다. 목살 샐러드 포장해서 갑니다. 든든하게 먹고 나왔고요. 저는 밀양식 먹었는데 제 스타일이랑 조금 뭐 거리가 먼? 좀 진한 그런 국물 좋아하는데 여기는 완전 잡내 하나도 없는 되게 정제된 맛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실 것 같고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이고요. 엄마가 오늘 내일 이렇게 1박 2일 여행 가셨거든요. 집 가서 편집하고 강아지들 산책도 시키고 그렇게 내일 집으로 갈것 같아요. 짠. 이제 오후 시간에는 편집이랑 이벤트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거는 추천해주신 드레싱. 약간
새콤한 향이 나는데? 어제까지 이제 마켓이 열렸고 방금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당첨자분들 발표를 했어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제 아침에 담당자님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마켓 참여율이 정말 높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기분 좋고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샐러드는 건강한 맛? 아빠랑 저녁으로 후참달 시켰습니다. 후참달 치킨은 처음 먹어봐요. 간장 반, 후라이드 반. 잘 먹겠습니다. 날씨 괜찮았나? 맞지? 어제는 좀 좋았는데. 그 할머니 산소 가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부엌하러 가자. 먹어. 해모면 이거 맛있습니다. 추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밥하기가 굉장히 귀찮은 요즘입니다. 지금 재료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쯔유 다 썼고 들기름도 다 썼어요. 이거 오늘 쓰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 더 나와. 하도 여러 번 해먹어서 이제는 사실 숟가락 없어도 눈대중으로 대충 계량할 수 있는 들기름막국수의 포인트는 이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이 꼭 들어가야 훨씬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 편집해서 어제 영상을 올리고 집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병원 두 군데를 가는데 사각턱 보톡스를 받고 사랑니 발치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올 초에 여기 위에 한 곳만 네 곳이 다 사랑니가 있긴 하거든요. 오른쪽 위에 사랑니가 나서 올 봄이 가기 전에 뽑아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뽑아버리려고. 처음 먹어봐서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크게 막 아프다고 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던스트 이거 호도 진짜 잘 입어요. 핏이 예뻐가지고 이거랑 밑에는 디어리스트 조거. 너무 예뻐요. 다 폈네. 이제 이번 주말에 완전 만개한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흐리긴 한데 길마다 다 벚꽃이 펴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날씨 보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맑더라고요. 좋다 좋다.
여러분, 저 2시간 이제 지나가지고 죽마가요. 엄마가 야채죽 끓여줬어요. 여러분, 저 방금 집에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녀석도 왔습니다. 대식이 산책하고 왔어요. 지금 요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오겠지. 여러분, 이게 콩이라는 장난감인데요. 아니, 잠깐만. 이게 잘 안 부서지고 오뚜기처럼 이렇게 서요. 그래서 간식을 넣어주면은 뿅 하고 나오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여행 갔다 온 지 지금 며칠 됐는데 이제 돌아보네요. 이게 다 뭐야? 이게 뭐야? 뭐지? 과자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오징어톱. 제사랑 오징어톱. 여러분, 저 씻고 왔습니다. 짠! 저 이번에 아임프롬에서 이렇게 제 마켓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몇 개월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10시, 딱 10시고요. 오징어톡 저게 오리온에서 제가 이제 맛있다고 했던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DM을 보내주신 거예요. DM으로 이제 오징어톡이 나온 걸 봤다. 괜찮으면 몇 개 보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도 좋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고 지금 한 일주일 조금 지났나? 택배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택배가 왔나 보다 하고 집에 왔는데 택배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랑니를 발치를 해가지고 오늘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징어톡이랑 감자톡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맛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님들이 이렇게 태그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스토리 태그를 진짜 많이 해주셔서 아마 그거 보고 연락을 주시지 않았나. 우리님들 덕분에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랑니 발치한 거 되게 무서웠거든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다가 이제 사랑니 발치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후기가 굉장히 많고 좋은 곳에 치과를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만족했고요. 사진 찍고 마취하고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를 했어요. 다양한 병원과들이 있으면 저는 그 중에서 치과를 제일 무서워해요. 치과가 가장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공간이거든요, 치과가. 꾸역꾸역하는 그런 편인데 오늘 가서 이제 스케일링 봤는데 너무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해주시고 제가 지금 안에 유지장치를 붙이고 있어서 치실하기가 힘들거든요. 치실을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주시고 진짜 약간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시고 섬세하게 해주시지?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위에 애들은 이제 저는 여기만 하나 났는데 왼쪽도 곧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보시더니 이거는 진짜 금방 뽑아요 라고 그냥 온 김에 다 뽑고 가자라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뽑았는데 일자로 나있고 뿌리도 깊지 않고 여기는 나있는 이는 이렇게 잡으시더니 이렇게 하시더니 진짜 과장 안 하고 한 10초 만에 됐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여기는 이제 안에 파묻혀 있으니까 매복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찢으셨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뽑는데 길어도 5분?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분 안에 됐고 그리고 제가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게 약국에 내는 거 있잖아요. 약 바꾸는 거 그거를 그냥 온 거예요, 집에. 죽 먹고 이제 약 먹으라고 했는데 약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이 왜 없어? 보니까 이제 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약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 아프면 소염진통제랑 타이레놀 이런 거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솔직하게 별로 아프지가 않아서 얼음 찜질만 조금 해놓고 자려고 합니다. 저처럼 사랑니 겁먹어서 진짜 뽑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위에 치아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한번 발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베브 이번에 아이크림 새로 신상품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만 원대라서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16,000원? 17,000원?
오늘 처음 지금 써보는 건데 한번 제가 잘 발라볼게요. 대시기는 제가 주말에 한 2, 3일 정도 잠깐 데리고 왔는데 산책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혹시 하는 저의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대시기를 가끔씩 데리고 오는 이유가 이제 뽀송이를 싫어해서 또는 뭐 대시기를 더 예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활동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능할 때는 조금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거고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책 계속 나가도 안 지치는 그런 체력이라서 제가 많이 체력이 늘고 있어요. 대시기 덕분에. 앉아! 이게 엎드려 해야 엎드려야 되는데 그냥 냅다 엎드려 봤네? 대시가 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대신 밥 먹고 전 양치하고 산책 갑니다. 대시가 일로 와봐. 앉아. 엎드리면은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조금 아프다가 진통제 먹고 잤더니 이제 괜찮고요. 살짝 부었나? 원래 부은 건가? 지금 온천장 갔다 올게요. 벚꽃이 다 폈어요. 너무 예쁘다. 온천천은 완전히 만개를 한 상태고요. 여기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약국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괜찮아도 안에 잘 나와야 되니까 잇몸이 이거 처방전을 받아오려고 하고요. 저희 집 근처 약국에서 받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서 몇 군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재밌었어? 모닝글로리 포장해서 가요. 잘 먹었다. 저녁에 집 가서 죽이랑 먹으려고 합니다. 약국을 아직 못 갔잖아.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
약을 받아왔어요. 이 가글도 받아왔고요. 먹어야겠다. 시간이 왜 이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지금 9시고요. 약 먹으려면 하루 세끼다 먹고 약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란밥, 그냥 계란 하나에 밥 해가지고 호다닥 먹고 약 먹고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대식이랑 남자친구랑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인데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좀 사람 없을 때 가고 싶어서 오전에 일찍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사장님 빼고 너무 괜찮다 싶었는데 어제 약 먹고 한숨 자고 낮잠 자고 일어난 순간부터 얼굴이 점점 붓는 게 느껴지고 눈까지 이렇게 땡글땡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괜히 목도 아픈 것 같고 괜히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대식이랑 어제 산책 갔다 오고 집에서 그냥 좀푹 쉬었습니다. 이게 밑에 이를 뽑으면 이렇게 볼록해지던데 위에 이를 뽑으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부어가지고 또 양옆으로 뽑으니까 다 부어가지고 이게 붓긴지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붓긴 부은 것 같아요. 오늘은 봄놀이니까 짙은 화사한 옷을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입고 갈 거고 가방을 아무래도 두 개를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됐어 됐어 라카 라카 오늘 영도 가는데 대식이 태우고 지금 이제 오빠도 태우러 가요. 구름이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국립해양박물관 주차장. 지금 주차장에 먼저 주차를 하고 해수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로그 보니까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부산에 있는 벚꽃 명소들을 한 번씩 가보고 싶어서 여기를 왔어요. 여긴가 봐요. 예쁘네. 가보자, 대식아. 여러분, 여기가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사람이 많긴 많은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 여기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매력 있네요. 좋다. 대식이 엎드려. 잘 나와 잘 나와. 여러분 저희 꽤 멀리 다녀왔고요. 지금 이제 영도 도날드 분식 가서 포장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걷네요. 구름 진짜 예쁘죠? 여러분 저희 포장했고 금방 나왔어요. 빵크림도 샀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가? 이거 반개인데요.
라면 이거 반 개 아닙니까? 네. 이거 한 개가 아닌데. 잘 먹겠습니다. 계란부터 일단. 좋아요. 맛있는데? 맛있어. 찍어서?